의경세관에 도움을 주는 파프리카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 서울특별시 강속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에서 왔는데 이장숙 어머니 맞으세요? 예, 맞아. 10년간 파프리카를 즐겨 먹으며 뇌경색 후유증을 완화한 이장숙 씨. 그녀의 밝은 웃음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제가 이제 그때 쓰러졌을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거예요. 다리가 이상하면서 다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죠. 그래도 나는 분명히 뒤폈는데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면서 푹 쓰러진 거예요. 이렇게 13년 전 갑작스레 찾아온 뇌경색. 뇌경색이란 뇌로 향하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다행히 살아나더라도 신체 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인데, 보통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뇌경색 발병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장숙 씨의 경우 스트레스 외에는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 네, 뇌경색의 경우 보통 고혈압이나 혈액 속 중성지방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역시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출 시 뿐만 아니라 집안 미세먼지 관리 역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안에서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미세먼지. 이불을 털 때는 250마이크로그램. 심지어 요리를 할 때는 최대 2530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기준 매우 나쁨의 15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내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장숙 씨의 경우 뇌경색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은 구했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남았다는데.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말도 조금 그냥 돌아온 거죠. 몸의 오른쪽 전체가 마비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이장숙 씨. 뇌경색에서 회복된 이후 실내 환경과 건강관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약 먼저 먹어야 되고 식이요법을 해요. 저기 뭐야, 그러니까 녹차 같은 거나 아니면 그냥 파프리카 그 정도로 하고. 이제는 혼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뇌경색 후유증이 완화됐다고 한다.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뇌경색 호전도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의 운동기능 검사를 진행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손상 부위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뭐 일상생활 하시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도 그렇고 조금은 놀라운 소견으로 생각이 돼요.